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움직여. 이번에는 늦게까지 일하고 네, 새벽에 귀가하는 중입니다. 아,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 이 시간에. 귀신만 아니면 돼. 어? 어, 떨어졌어. 어? 고마 쓰러져 있네. 어디? 어? 어, 진짜 있다. 어, 사람 있네. 어? 고마 쓰러져 있네. 어디? 어? 어, 진짜 있다. 어, 무서워. 아, 우와. 보셨어요? 네. 네. 오른쪽에. 흰 티셔츠 입고 계시네요. 주차장 입구에. 변별력 잃어서 물수능이 되면. 아, 근데 진짜 무섭다. 아니, 머리를 저쪽 도로 쪽으로 놓고. 저게 그냥 지나칠 때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특히 밤인데. 그리고 주차장 입구 같으면은 우회전한 차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자. 어머. 어우, 저 머리가. 좀 위험하게 있으시다. 아이고야. 아니, 여기가 이게. 아이고. 정말 위험하다. 아니, 스티로폼 같지 않아요? 하얀 것은 스티로폼. 그리고 여기는 배수구. 배수구처럼 보여, 맞아. 그러네. 사람으로는 정말 안 보이네. 어, 진짜 멀리서 쓰레기처럼 보여. 이거 근데 누가 이렇게 4시 반 넘어서 퇴근했을까요? 이중에 계세요. 어? 이중에? 이중에 있다고? 이승훈 씨구나. 아, 진짜로? 그러면 그분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뭐야?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 인터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인터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올해 JTBC에 입사한 한블리 막내 PD 윤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지난 녹화 날 새벽이었을 거예요. 저 이제 4시 좀 넘어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집 근처에서 저기서 누워 계시는 게 딱 보여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눈을 뜨고 계셨어요. 오! 깜짝이야.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흔들어서 깨워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더덜더덜 걸어가셨어요.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 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와. 윤기준 PD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PD분들, 작가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저기가 왜냐면은. 저게 왜 자꾸. 운막에 저렇게. 저게 왜 자꾸. 우리가 보통 이 밤에 라이트 비치면 바닥에 뭐 있을 때 오르막이 잘 보일까요? 내리막이 잘 보일까요? 오르막이 잘 보여요. 오르막이 잘 보일 것 같은데? 내리막. 내리막은 이렇게. 오르막은. 빛이 위로 향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아~ 이 블박차 운전자께서는 집이 우회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오르막이에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설마. 아, 제발. 어, 여기 누워 있겠다고요? 저 앞에 택시가 하나 있어요. 택시. 택시가 방금 손님 내려준 것 같아요. 택시 때문에 우회전을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요. 그나마 택시가 막아준 것 같지. 한번 텀을. 맞나? 빈 차네요, 빈 차. 택시가 지나가고 나면 택시 지나고 나 우회전해야 돼요. 우회전해 우리 집에요. 우회전했어요. 안 보여. 블랙박스에서는 자 불빛이 가죠. 아직은 불빛 안 비쳐요. 불빛이 딱 비쳤을 때 이때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선생님. 운전석에서 절대 안 보입니다 이거. 와 그럼 저분은 지금 많이 다치신 건가요?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저런 똑같은 사고로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경찰은 뭐라 그랬을까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전방 주시를 철저히 했었어야지. 아유, 저걸 어떻게. 그래서
범칙금 4만 원 내세요. 그리고 벌점 먹으세요. 그리고 또 보험료도 이것 때문에 100만 원이나 늘었대요. 아이고. 와, 100만 원. 근데 과연 진짜 안 보일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블박차 운전자분한테 연락해서 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 차로? 아. 예, 그 차로. 차로. 같은 차로. 같이 보시죠. 꽤 오르막이. 여기가 이제 사고 현장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길이고요. 당시 피해자분은 여기 앉아 계셨어요. 아, 와, 여기 앉아 계시죠? 저기 앉아 계시죠? 아, 잘 안 보여. 어이구, 어이구. 아유, 쳤어. 어떻게 또 검은 옷이야? 뭐 진짜 뭐 블랙박스에서는 보신 대로 하얀 머리 정도 이렇게 보일 정도지만 제 시선에서는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낮이잖아. 아유, 그러니까 나 또 안 보이면 진짜 밤에는 더 낮에 한 번 보면 밤엔 더 안 보인다는 얘기지. 블랙박스에서는 보이는데 진짜 잘 보여요. 저 봄이 그지? 아, 와, 저게 아, 이게 시야 카메라구나. 야. 신기하다. 어, 진짜 안 보이는데? 어, 진짜 안 보이는데? 아예 안 보이는데?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인다. 진짜 아예 1도 안 보인다. 블랙박스랑은 다른 거예요. 어, 차이가 있네. 응? 앞뒤 간격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 예. 근데 진짜로 영상으로 보니까 하나도 안 아예 안 보여요, 진짜. 서 있으면 보이지만 앉아 있으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경찰은 좀 고민이라도 좀 해봐야죠. 실제 아 진짜 안 보였다는데 그럼 본인이 거기 한번 가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운전 의무 위반. 만약에 사망 사고면 재판까지 받아야 되죠.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근데 밤에 거기 왜 누워 있는데요? 아, 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어?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가다가 뭐가 있을까요?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야? 어린이집 뭐야? 어머니 뭐야? 사람이야? 이걸 지나가다가 많은 차들이 보고 저 귀신인가 봐. 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사람이. 어, 무서워. 뭐야? 사람인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이야? 너무 작은데? 어떻게 올라갔지? 공사하나 본데요. 그게 아니고 저 여중생이. 거기 왜 올라갔어요? 여중생이 뭐 보려고. 뭘 불러? 선셋. 아, 미치겠다. 아니, 잠깐만. 아니. 노을을 바라보기 위해서. 되게 감성적이다. 아니, 노을을 왜 저기서 보냐고요. 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대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저기 가서 걸어서 이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너무 위험해 보여. 대단한데? 얼마나 감성적이. 근데 누가 보면은 그러니까 터널을 그러니까 혹시 뭐 아 저기 선셋 보러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난 처음 귀신인 줄 알았어. 근데 저기서요 만약에 돌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미끄러지죠. 안전장치도 없이 저렇게 예. 진짜 위험한 건데. 아 저 친구 무사히 내려왔나 모르겠네요. 아 저희 경찰에 신고 들어가서 경찰이 도로공사 직원들과 같이 해서 무사히 구조는 했대요. 다행이네. 아니 근데. 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래요. 아 진짜? 근데 거기에 이게 잠그로치 안 해갖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대요. 에?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 친구 되게 특이하다. 겁이 없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이제 작업자만 열쇠로 열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은 막아놨답니다. 저 혹시 미선 씨 가신다면 제가 열어달라고 그랬게요. 제가요? 예. 제가 갈 데가 많아지네요. 근데 변호사님 이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불 끈 거 아니시죠? 이거는 꽈배기가 아니라 맛백이요. 맛백이고요. 귀신은 언제 나와요? 자유로운 새벽에. 밤에. 예전에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라디오 갑자기 켜주고 그러는 거. 아, 너 무서워. 진짜 무서워. 저도 그럼 차에서 그 오작동이 일어나면 그래.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응? 왜 켜졌지? 하고 그냥 되게 나는 얘기하는 자연스럽게. 나는 얘기하는 자연스럽게. 힘들게 왔으면 그냥 계속 여기 있어. 음악 틀어줄게 이러고 난 대화예요? 얘기해요.
여기는 길이 왕복 10차로 정도 되는 넓은 길이에요. 아, 나 무서워. 아무도 없어. 자, 우에 몇 시예요? 3시 13분. 3시 13분. 아우, 귀신은 안 돼. 아, 진짜 안 돼. 나 진짜 못 자. 안 돼. 나도 못 자는데. 안 돼, 안 돼. 좋아요, 좋아요. 이 넓은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니다. 어우, 어두워서 진짜 안 보여. 우와. 와, 그러네.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 와. 이 시간에 새벽 3시 누가 있겠어? 이렇게 넓은 길에. 오! 사람인가? 이게 뭐야? 오! 와, 씨. 보셨어요? 왜? 아니, 왜 저게 왜? 다시. 쭈그려 앉아 있어. 어, 뭐야? 뭐야? 다 놀래라, 씨. 아, 뭐야? 어, 무서워. 얼굴이 되게 하얘 보이지 않아? 아우나 씨 같아요, 보고 이렇게 보면. 아니, 근데 저기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술잡 쓰신 거 아니에요? 주무시나? 요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길 건너가려고 그러셨나 보다. 길을 저기로 건넌다고? 취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사람인지 귀신인지. 술이 진짜, 어휴. 근데 운전할 때 진짜 갑자기 저런 게 나타나면 덜컥 깜짝 놀랄 것 같아. 진짜 겁이 많은데. 그럼요, 그럼요. 동승자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허허 웃었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 나 퉁칸거린다. 자, 그런데요. 귀신은 남자 귀신이 많아요? 여자 귀신이 많아요? 여자 귀신. 여자 귀신. 예, 여자 귀신은 대체로 옷을 어떻게 입어요? 하얗게. 길게. 약간 이런.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늘 약간 보름이 약간. 진짜 무섭다. 자, 지금은 11시가 다 됐어요. 밤 11시경에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와, 이거 진짜예요! 오, 진짜야, 진짜야! 와, 망가차 뛰어들었잖아요! 진짜다, 진짜다! 이거 진짜야! 오, 진짜야, 진짜야! 아니, 이게 사람이면 무서워야 되거든요. 큰 트럭이 이렇게 빵 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조정을 했나 보다. 네, 맞네. 너 거기 들어가, 아, 들어가 이러고. 절로 가, 이렇게. 어, 귀신이 조정을 했나 보다. 네, 맞네. 너 거기 들어가, 야, 들어가 이러고. 절로 가, 이렇게. 어. 와, 저 진짜 완전 공포 영화다, 이거. 아니, 근데 우리 드라마에서는 저승사자는 검은 옷 입고 나오잖아요. 아, 맞네. 저승사자 사촌쯤 되는 거야, 지금? 이 여성이 검은 옷 입고 있었으면 치였어요. 사고 났을 겁니다. 네. 귀신이면 몇 대 몇까지? 귀신은 상조에다 물어봐야지. 상조에다 물어봐야지. 아, 그래요? 상조. 보험 상조. 이건 진짜 귀신 같다. 근데 귀신이 있어요. 귀신 있지. 자유로 귀신 보신 적 없어요? 뭘, 난 자유로 매일 왔다 갔다 진짜 유명한데. 자유로 귀신이 있어? 눈이 여기 뚫려 있대요. 요렇게. 근데 그때 뒷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얘기 있던데. 그리고 이정표 그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뒷자리 진짜 앉아. 백밀러 찍어 잘 보세요. 룸밀러. 백밀러 찍어 잘 보세요. 룸밀러. 뒷자리 진짜 앉아. 이번에는요. 밤 12시경. 이곳은 제한 속도 80. 블박차도 한 80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또요? 또 있어요? 예. 또 있죠. 야, 오늘 남양 특집이네. 그러면 같이 보실까요?
어씨, 어우 놀래라. 뭐야? 그런데 진짜 놀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내려서 뛰어갔어요. 네.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어. 사람이다, 이건. 자전거야. 자전거, 자전거. 아니, 근데 서 있어. 사람이 서 있어. 사람이야? 다시 보세요. 가다가 턱 부딪히고 근데 걸어가 그냥. 아 사람인데 왜 멀쩡해? 그럼 진짜 귀신인가 보다. 근데 너무 놀랐어요 나 지금. 아 사이드미러에 부딪혔고.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어.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요. 아, 거울 이거랑 부딪히고 이쪽으로 접히면서 유리랑 붙이면서 깨졌어요. 그럼 진짜 아니 근데 건가? 저렇게 될 정도면 무조건 뒷모습이 이렇게 되거나 근데 이렇게 가만히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 저 정도면 저 아저씨도 되게 많이 다쳤다는 얘긴데. 그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내려서 뛰어갔어요. 네.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어. 뭐 찐이다 찐 이거는. 경찰에 신고하고요. 와서 두 시간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야 아직까지 연락이 없대요. 이건 진짜 귀신 같다. 그런데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리고 제한속도 80도로에서 80으로 달리고 있으면은 뭐가 보이는 순간 저 못 피해요. 검은 옷 입는 것은 진짜 나 다치게 해주세요, 나 죽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길이 좁죠? 좀 골목길인데. 길이 좁아요. 아 그냥 튀어나올 것 같아 불안해. 제발 제발.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욕 안 하지 말아요. 하세요. 제발. 그런데 저 앞에 저기 뭐 있지 않아? 있죠? 어디 어디 어디? 오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이 땅 누워 있네. 오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와. 아니 왜 자꾸 바닥에 누워 있지? 저봐 저 어. 와. 왼쪽에. 자, 너무 안방처럼 주무시네.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힐끔 쳐다보고 뭐야? 근데 블박차는 지나갈 공간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 신고해야 되죠? 네. 네, 신고합니다. 그리고 차를 좀 안전하게 뒤로 빼요. 어, 근데 사고 나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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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네네네네네네. 어머나. 네네네네네네. 밟고 지나가 봐야지. 보이겠지? 어우 살았다. 와 씨 놀랐어. 예 무슨 일이죠? 네 여기 영민의 곱창이라는 집 앞인데요. 영민의 곱창이요? 예예. 112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예예. 어디 앞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곱창집아? 무슨 곱창 그죠? 곱창집. 네. 네. 다시. 112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예예. 사람이 누워서 안 비키고 있거든요. 아 사람이 누워서 안 비키고 네, 있어요? 영민의 곱창집 앞이요. 곱창거리인가 보다. 곱창거리인가 보다. 그러네 다 곱창집이네. 역민 맞나요? 역전할 때 역전. 영이요 영. 아 영 영민인가요? 영미요 영미. 와 찾기 힘들겠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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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저거는 작은 차니까 지나가죠, 그죠? 영민인가요? 영미요, 영미. 영민의. 영미. 영미. 자, 저 사람? 신고 일어났어. 일어나요. 정도 됐어요, 정도. 벌떡 일어났어. 터미네이터다. 정도 살았다. 간다, 간다, 간다. 뭐야? 영민의 곱창이에요? 영민! 저분 대단해. 와, 아저씨, 저 아저씨는 아직도 영민애를 물어봐. 카톡으로 하는 게 낫겠다. 아, 그날 나오겠다. 영민. 미. 어디 보고 네, 화학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청계 옆인데 아 지금 일어났거든요. 저 술 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났어. 영민의 고창이라고. 아니. 아니. 그 말을 진짜. 와 꿈에 나오겠다. 약간 코미디 같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셨나 봐요. 네. 2분 하고도 5초 걸렸어요. 아이고 참. 2분 5초 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네. 저 시간 안에 뭔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아, 좀 답답하다. 네. 답답했죠? 네. 그래서 이분도 정말 답답했대요. 아, 일하시는 거 힘든 건 아는데. 정확해야 출동을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아까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블박차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물끄름이 쳐다보더래요. 네, 그러더니 그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뒤에 차를 쳐다보더래요. 다음 먹잇감을 물색하는 듯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 보험 사기 같이. 술을 마시긴 마셨는데 완전히 만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럼 고의적으로? 고의성 있네, 고의성. 그래서 다음에 또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크게 다치면 어떡하려고. 무섭다. 이렇게 오는 차가 못 보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영하죠.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근데 바지도 하얀색 입은 거 보니까 완전히 발끈이 싫었나 봐요. 아, 형식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치, 느낌에. 그래서 오늘 밤에 나 술 좀 많이 마시고 실수할 것 같다, 어디 좀 쓰러질 것 같다. 그럴 때는 형광색. 화이트, 화이트. 백바지, 백구두. 백구두. 네, 신고 나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네. 사람이 언제가 제일 무서우세요? 낯선이. 예. 제정신이 아닐 때. 제정신이 아닐 때? 술 취한 사람? 여러분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요? 소홀하는 와. 뭐지? 어떤 상황이 제일 무서울런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엎드리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네. 슬라이딩. 뭐냐 저 사람. 일부러 저런 거지? 자기를 보호하면서 넘어지진 않거든요, 저렇게. 다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다고? 손부터 집은 거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거. 네, 그냥 네. 그냥 넘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기가 두근 까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그리고 이것도 파출소야. 지구대, 지구대. 나 파출소 안 되지. 왜 저러는 거야? 안 보이다 보이는 태. 놀래서 빵을 했더니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나오더래요. 아. 오. 근데 술 냄새가 많이 났대요. 술 취했구나. 아, 술 참. 저렇게 갑자기 넘어지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속도가 빨랐으면. 절대 못 피하죠. 지금은 블박차가 이렇게 천천히 왔으니까 피할 수 있었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쑥 갔으면 전 아유 방법이 없죠. 찻길에서 만일 밤에 강아지가 안 보고 싶다 저거.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복 4차로 도로. 안 보여. 좀 위험한데. 빠르게. 오, 어머, 치야, 뭐가 훈훈해. 빠르게. 오, 어머, 어머, 치야, 뭐가 훈훈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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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한 속도가 얼마? 70. 70. 어떡해. 아, 여기서. 네. 아니, 신호 받고 딱 갔는데 밤에. 저도 까만 옷 입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강아지도 까매. 강아지도 까맣고 사람도 까매. 어, 사람은 안 보였어. 아, 오히려 사람이 안 보였어. 예, 강아지가 문이 열리는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뛰쳐 나간 거예요. 그게 쫓아오니까 강아지가 올라가지고. 아이고. 속도도 좀 있고 많이 다치실 것 같은데. 이분 많이 다치셨어요. 아, 강아지는 차 드셨어요? 아, 저렇게 쓰러졌을 때 일어나갖고 그래도 강아지라. 강아지 많이 다쳤는데. 강아지 이제 자식이니까. 이거 과연 블박차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고민스러운데요. 여기 가로등이 있고 여기 사람이 요 근처에 있었거든요. 요 근처에 이 블랙박스가 좀 어두워서 그렇지 어둡게 보여서 그렇지 실질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아. 앞을 잘 보고 좀 더 조심해서 되는 거 아니냐. 실질은 요거보다 좀 더 잘 보였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블박차에게도 일부 30% 정도? 네, 그 정도 잘못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운전 어려워. 근데
다행스럽게 아유 저도 아유 강아지 잡다 그런 거 잘못했네요. 저에게도 잘못이 크네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졌어요. 집에서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긴 한데 목줄만 있었어도. 그렇지. 뭐 그냥 뛰어난 강아지 목줄. 강아지 목줄.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새벽 2시경인데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사는 길이에요. 가다가 지금 블랙박스 어두워요. 어두운데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가다가 여기서 엔트로 틀려고 그러는데 어? 느낌 왜요? 이상해. 왜요? 느낌 왜? 이상해. 왜요? 아 출근하는 거 맞아? 있었어? 어? 느낌 이상해. 왜? 어 문이 닫혀서 얼핏 보인 것 같아요. 밟은 것 같아요? 아 밟은 건 아니야. 뭐가 밟은 건 아니고. 맞지? 어 뭐야 왜 이상한 자, 느낌?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이상하면 어, 아, 와.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어? 와.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어? 여자가 발을 올리요? 여자가 잠옷 입고 에? 누워 있어요. 뭐야 저게? 이게 네 새벽 2시 17분에. 아이고 뭐야 귀신. 와, 와 이거 진짜 소름이야. 그래서 저 뭐야? 천둥 귀신인가? 예 귀신이에요. 부진해서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사람 저러고 있으면 좀 내려가 보셔야지. 괜히 엮였다가 또. 아 그런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아니 괜히 아니 그 친구한테 야 무슨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대. 아마 좀 이따 일어나서 들어가셨나 봐요. 아, 그 여자분 되게 더우셨나? 글쎄 그래서. 그렇다고 땅바닥. 네. 아 왜냐면 바닥이 또 차요. 또 아, 여름에. 어, 시원하긴 한데. 네 시원해요 시원해. 아, 여름이면. 아 별을 보고 계세요. 아니지 네. 아니에요. 낭만. 남자친구가 가려고 하는 거를 누워서 차로 못 가. 맞다니까 발 올려놓고. 별보고 그랬어요. 아니 길에 왜 저 잠옷 바람을 저 되게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범죄 현장 같기도 하고. 네. 누워 계신 분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하. 한겨울에도 누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입 돌아가. 2월 22일 춥죠? 네. 예. 이제 아파트로 귀가하시는 중이에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살아있어 다행이야. 그리고는 발을 까딱까딱. 옵슬레이 하시는 거예요. 예. 까딱까딱. 아유 약수를 심하게 드셨나 보다. 시켜보셨네. 뭔가가 그러니까. 보이더래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뭔가 보여서 지금 여기 머리가 여기 있어요. 그나마 파란 네, 발이 여기 있어요. 뭘 보고 멈췄을까요? 신발 밑창. 신발. 어? 신발 밑창. 신발. 하얀색. 하얀색이잖아요. 파란 옷일까요? 파란 옷. 왜냐면 이게 블랙박스여서 신발은 안 보였어요. 아, 네. 그래서 눈에 보인 거는 여기. 여기 보면 까만 거 노란 거 돼 있잖아요. 네. 여기 뭔가 시커먼 게 이렇게 있어서 아, 이게 뭐야? 순간만 보였구나. 안 보였대요. 그래 블랙박스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냥 세우신 거죠. 뭔가가 어. 느낌이 안 좋아서. 근데 8시 20분에 저 정도로 드셨으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술이실 수 있고 아니면 어디 편찮은 쓰러진 거 쓰러진 것도 있고. 근데 저기 들어가서 쓰러진 거 아니에요? 아니지. 별로 안 들어가요. 예. 그런가? 예. 자, 취객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고생해 드리는 청주. 예. 그리고 빨리 드셨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 아우 어땠을까요? 무서워. 아 제발.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 그럼 진짜 아우, 안 보여요. 진짜 큰일로. 그러면 역과합니다. 역과하면 다리 쪽을 밟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고요. 머리 쪽을 밟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분이 명이 귀신. 아니 그래도 저분이 저 베개 삼아서 좀 턱 있는 대로 기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둘 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누워 있다 사망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건 이상 있어요. 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블박차가 차로 변경할 겁니다. 분노조절. 와 빠르다. 오,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아는 길이네. 어머. 아이고. 분노조절. 와 빠르다. 오, 지금 빨라. 들어갔어요? 어머. 아이고. 뒷차가 놀랬나 봐요. 뒷차가 따라온다. 어, 왜 갑자기 네. 화가 나? 아까 뒤로 변경할 때 갑자기 들어왔네. 하게 들어갔어요. 들어왔어. 저기 뒤에 지금 깜빡이. 그러니까 저 뒤에 차가 한 대. 저 지금 저기 네, 오면서. 질소처럼 쫓다. 네. 와, 우와, 저거 쏜다. 레이저 쏘잖아요. 오불잼. 저번에 근데 본인은 쾌우시키고 본인은 저 차가 나한테 그런 걸 모르셨대요. 와.
우와. 아, 아이 눈부셔라. 어우. 네. 막내동인데요. 네. 그 혹시 출발이 어디서 하신 거예요? 보세요. 엄마 보고 112 신고라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 저거 피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전차가 쫓아오니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까 진로병력한테 다 소리고 뒷차 입장에서 또 놀랬겠죠. 아니, 보험 입장에서 계속 난 옆으로 밀어 타는데 아우, 저거 어떻게 사람 밀고 계속 운전해. 어머, 어머, 뭐 던졌나? 어머! 네, 뭐 던졌어? 올림픽 대로. 좋겠다. 뭔가 무서워. 자, 차를 또 세웠네요. 하얀색이요. 하세요. 내린다. 내린다. 위험한, 위험한. 내린다, 내린다, 내린다. 내린다. 위험한, 위험한. 뭐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인가요? 아유, 문 열라 그러네요. 저럴 때 문 안 여는 게 좋아요. 아, 부실 것 같아. 어머, 맞다. 야, 문을 막 잡아 당기죠? 네. 끈에 온다 이제. 네. 어? 아. 어? 아. 신발 뺐다. 신발 뺐다. 신발 뺐다 조금 전에. 아, 뭐라고? 하나 보자.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는 걸 알고 그냥 가네요. 신고했어요. 네, 한 5분이 지났어요. 쫓아가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박차가 경찰 보고 오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차 여기 어딘가요? 반포대교 밑이죠? 반포대교 아니 네. 어 이제 또 왔어. 내가 가로막았네 그죠? 살아가네. 예. 와. 열면 안 돼요. 네, 경찰한테 전화 또 합니다. 아우, 이거 울리면 어떡해. 잠시 후. 지금 신고 1입니다. 네, 지금 아까 보험실 운전을 전화했는데 방포대기 밑에서 지금 제가 몇 신고를 했는데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전화했거든요. 어, 위험해. 네, 지금 막 따라와가지고 차가. 네. 와, 진짜 무섭다. 영화 보고 있는 거. 자, 네, 친구. 공동 세계선인가요? 저는 진짜 사람 죽을 날 것 같아요. 숫돌이 사람이 안 와요. 네, 반포대교 아래 말씀하신 거죠? 네, 잠시에 축하드려 주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내려가, 진짜로. 잠깐 내려가요, 잠깐. 어떻게 잠깐? 잠깐입니다. 아니, 잠깐. 우와, 때릴 거잖아. 지금 차 빠지는 난리 났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경찰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문자분 빨리 갈게요. 어딘 줄 알고 와요, 여기다. 잠수기 밑에 계신다면 잠수기 안에. 그러니까 GPS로 좀 어떻게 안 돼요, 이거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무서우니까. 지문자분 전화도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안 갈 거야. 네, 또 시간이 흐르네요. 아직도 뭐 전화 아니겠지?
길게 느낌 깰 것 같아. 예. 네, 저기다, 저기다. 네, 저기다, 저기다. 배가 탄다. 버튼 20분 지났어요. 배가 탄다. 버튼 20분 지났어요. 네, 20분 지나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네, 하나 더 잡았어요. 저기 계시다, 저기. 가시는 건데? 저기 가시고. 저기 앞으로 좀 붙이세요. 저기 또 싸우네, 저기 많이 사야 될 것 같아, 또 싸워. 사장님, 저기 또 싸워요. 경찰이 지금 싸운다, 그러니. 누구나? 뭐라고 했어? 어?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 쳐다봤다고. 아, 지나가는 사람? 네, 지나가는 사람 또 시비 걸고. 어머. 우와. 맞아. 술 먹은 거 아니야? 저 경찰차 많이 왔다. 대박. 지금 네 대 왔나요? 와. 와, 있어. 진짜 많아, 진짜. 네. 제가 운전했던 사람이고요. 아, 아들인가 보다. 진짜. 뭐 내가 뭐 물건을 떨어뜨렸나, 뭐. 이 보복 운전인가 구별도 못했어요. 나도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뭐 때문에 잘못한지를 알았으면은 비상등이라도 켜거나 손을 내리거나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물건 또 막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침 뱉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조석에는 어머님 계시는데 어머니 쪽도 가서 막 문 열려고 하고 저는 뭐 술 먹었구나 진짜 마약했나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운전을 무조건 잡아야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무서워 죽겠고 차 이거 좀 깨져가지고 나가면은 뭐 맞거나 뭐 죽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우리 차 깨지. 어휴, 아 이거 열리면 어떡하냐 씨. 반대쪽 사이드 미러를 부시고 그때서야 경찰이 왔는데 신고한 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진짜 뭐 한 3, 40분 막 걸려서 막 온 것 같아요. 너무 막 왜 이렇게 늦게 오나. 그치, 운전하신 체감은 그렇죠. 예. 어머님 차가 잠겨있는데도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 문이 열릴까봐 무서우셔가지고. 진술할 때 가해자랑 한 1, 2m 정도 가까운 거리였어요. 저희는 차에서 못 나갔어요. 그때도 경찰이 왔는데도 어머니 벌벌 떨고 계셔가지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네. 아줌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서워. 진짜 무서워. 저희 엄마랑은 아예 관련이 없잖아요. 제가 운전도 제가 한 걸 뻔히 알고. 와. 지금도 정신과 치료 저희가 다니면서 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좀 심하셔가지고 약을 없이는 좀 못 주무세요. 어떡해. 트라우마 생기셨구나. 그리고 집에 현관문에 그 좋은 도어락을 쓰고 있는데도 근데도 이중 잠금 장치를 하나를 더 설치를 했어요. 아이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는 환청을 막 계속 들으신 거예요. 사건 이후로는 그 단 한 번도 사과의 말도 없고 연락도 없었다가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돈이 없다면서 그 합의금을 계속 깎아달라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거액의 돈을 사용해서 변호사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26살인가 27살인가 그래요. 실제 나이가 어린데. 가해자는 초범이고 그 정신과 약 먹고 있었대요. 그 전에 그 형량이 좀 덜 나오겠지 벌금 내고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연락 안 된 지가 뭐 한 달 넘었으니까 이게 마지막이었죠. 어떡해. 이야. 네. 저렇게 어린 사람. 이 로드레이지 우선 보복운전일까요 아닐까요? 보복운전이에요. 경찰이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그런답니다. 그치, 이거 보복운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더라? 재물손괴? 그런 것 같은데? 왜 보복운전 아닌지 경찰에서 이렇게 다른 차들도 있었고 가로등이 있어서 충분히 밝은 시야인 상황이다. 트랙션 및 상향등 작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저 자체가 보복운전이지. 아니, 아까 그 계속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예, 말도 안 돼. 그다음에 또 볼까요? 옆에 밀어붙이는 장면은 확인됐잖아요, 아까 몇 번. 그러나 차선을 침범하지 않은 점. 그리고 또 앞에 가는 차랑 충분한 거리를 두고 비상등을 켜면서 정차한 점. 앞에 들어왔을 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위해를 가하려고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저는 계속 바짝 쪼아대면서 저거는 저는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것이 옳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그 운전 따라오시는 분이 막 내리라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운전 중에 있었던 것만 보복운전으로 되는 거잖아요. 멈춰서서
나와서 있는 아, 그거는 것들은 아니 그런 거죠. 지금 얘기 잘했죠. 아니 그런 거죠. 지금 얘기 잘했죠. 몰랐죠. 예. 몰랐죠. 예. 아니 근데 쫓아온 시간도 길고 계속 쫓아오는 내내 어떻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렇죠. 그런 막 그 행동을 했는데도 너무 그 보복 운전에 대한 기준이 관대한 거 아닌가요?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보복 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례가 형성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경우도 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복 운전 빠졌어요. 하지만 보복 운전 있는 것보다 지금 나머지 죄로도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위반, 재물손괴, 모욕, 협박으로 그렇게 지금 기소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자, 이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어디로 갈까요? 우회전. 부산항대교. 저기 길, 저 올라가는. 높이 예. 간다. 나쁘지 않은데?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 이거 후진으로 내려오나 보다. 설마. 네, 후진을 할 리가 없는데? 비상등 켰다. 근데 왜? 저게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멋있어, 멋있어. 와, 무섭다. 자, 무섭다. 옆에 바다잖아, 또. 롤러코스터 비슷하죠? 왜 하늘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산도 기준이. 이지훈 씨의. 오, 가까이 가요. 왜지? 돌고 있는 게 이렇게 무섭네. 왜?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떴어. 어? 내려? 내려! 왜 내렸을까요, 왜? 왜 내렸을까요, 왜? 예. 또 맞춰? 부정이 있나? 무소공포증 있나? 부정이 있나? 무소공포증 있나? 맞았나 보다. 이게 보시겠습니다. 진짜? 어머. 어머. 진짜인가 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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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떡해. 막.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요. 오.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 어떡해요. 어떡해요. 제가 전라도 강진 봤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요. 아니. 가시면 돼요. 지금 다 다니는 길이에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서운 거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제 농구 선수한테 부탁하지. 다섯 명이나 있는데. 강백호? 네. 어떻게? 근데 그 도와드릴 수가 없겠다. 근데 저 나 충분히 되는데. 이해해요. 왜요? 갑자기 초행길인데 네. 겪어보지 못한 도로에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지금 그냥 봐도 이 길이 되게 무서워 보이네. 아 옆으로. 뒤에 한 100대가 밀려 있어요. 차들이 뒤에 쫙 밀려 있어. 어떻게 해요? 저 또 뒤에 차들은 빼줘야지. 뒤에 차들이 많은데. 어떡하지? 이게 무서우신 거구나. 이 위에. 신고해 주시나? 근데 꽤 높다. 진짜 무섭긴 하다. 무섭긴 하겠다. 길이 좁고 무서워. 옆에는 또 바다니까. 맞아. 뚫려 있으니까. 이 길 무서워. 이 길 진짜 무서워요, 여기. 청룡열차 올라가는 거다. 하늘색 단지 바뀌었어. 아니, 롤러코스터야, 이거. 옆에 너무 많다. 와, 무서운데? 와, 무서워. 여러 가지. 이해돼요, 분이. 부산항대교 안에. 와, 멋있는데? 멋있어. 와. 네. 여기 진짜 살벌한데요? 그래서 여기가 부산에 계신 분들도 나도 거기 무서워. 나도 무서워. 진짜요? 무소공포증이 있거나 초보이신 분들, 우리 유정이 같이 그런 친구들은 진짜 저기 올라오면 너무 무섭고. 네. 여기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와, 진짜 높게 높긴 높겠다. 정확하진 않은데 한 60m 정도 된대요. 60m. 건물마다 한 3m. 보통 3m 치죠? 3.5m. 네. 한 2, 3층 높이? 그 20층이네. 20층이네. 20층. 그러니까 20층에서. 근데 어떻게 가시셨을까? 대리 부르셨나 그러면? 대리 부르기 답이 없지. 대리가 저기까지 와요? 아니, 저기까지 뛰어올 수가 없지. 차를 세우고. 112나 119에 통신했겠고 그럼 누가 와서 도와드렸겠죠. 왜냐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시니까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차가 없지만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가다가 뭐가 나타납니다.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어, 상향등 켰으면 좋겠어요. 상향등. 제발, 제발. 뭘까요? 이거 상향등 켜야 돼요. 켜서. 너무 어두운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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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행이다. 어우, 놀래라. 예, 뭐예요? 고라니? 아우, 이제 다쳤네, 다쳤어. 쳐다보고 있어. 근데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는 그럼 명확치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우리는 겨우 피했는데 뒤에 쏟은 차에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다고 저기서 구조를 하려고 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2차 사고 나면. 뒤에서 오는 차에. 그러니까 일단 비상등을 켜고 안전하고 차를 세우고 그러고서 가서 좀 봐서 다쳤으면은 진짜 112나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내가 안아서 옮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리고 또 이분께서 이날 천천히 가고 있었으니까 피할 수 있었지. 만약에 속도 냈으면은 제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상향등 꼭 필요합니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이 눈이 좋으신 분이야 이분은. 어떻게 봤어? 바로 발견하고 딱 대처를 하시잖아. 저는 눈이 좀 안 좋으니까 변호사님 밤 운전이요 무서운 거예요. 야간에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서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 차가 막혀 있어요. 건널 것 같아요. 저 그 전에 좀 멈춰야 되는데 차도 정지선에 꼬리물기라니까. 횡단보도에 걸어가면 꼬리물기가 되는 거죠? 네, 네, 멈춰야 돼요. 저기 누가 와요? 뭐지? 누가 와요? 고민인가요? 누가 와요? 공포 영화 같아. 무서워. 서프라이즈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저거 너무 위험한데? 되게 저 사람이 무서워 보여. 고민이 다리가. 와서? 판매하나 봐 진짜. 뭐야? 파는 거 아닌데? 아닌데? 뭐야? 뭐야? 되게. 그럼 아저씨 가져가세요. 저 이거 필요 없어요. 뭐야 이 사람? 이거 약간 쓰레기 같지 않아? 버리고 갔어 버리고. 두 사람 진짜 이상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곰을 들고 와갖고 여기다 턱 얹어놓고 크리스마스 12월 23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선물을 딱 주고 가시더래요. 12월 23일 이게 뭐지? 아니 저게 선물이에요? 되게 더러워 보이는 게 쓰레기 많이 같은데. 해졌는데? 근데 왜 남의 차에 해놨지? 이제 퇴근해서요. 차를 세워놓고 들어갑니다. 강아지도 무리지어 다니나? 들깨도. 차가 와서 잘 되셨는데. 차에서 강아지가 내리나? 문 열고. 있겠네. 운전석에서. 문 열고. 와 그런 거 맞네 맞네. 그렇지. 아닌데? 아니지. 아니야 여기서. 먼저 우편함 찾으셨어. 근데 뜰 아니네. 들어가셨어요? 아 들어가셨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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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 뭐가? 세 마리잖아. 뭐가? 세 마리잖아. 네 마리 다섯. 네 마리 다섯. 저기서 무슨 냄새 나나 보다. 고양이. 아까 저보고 고양이야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도망갔는데 못 들어. 제일 먼저 고양이야. 고양이가 안 나오니까. 잡으러 갔나 보다. 고양이 안 나오니까 쟤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 들깨군요. 들깨예요? 와 어떻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쟤네들이? 어떻게? 범퍼를 나와. 너 나와. 너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꼬랑 집어서 저 바로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예. 이 동네 들깨가 되게 많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저렇게 몰려다니면 사람도 무서워. 야, 고양이 진짜 궁지에 몰렸네. 예. 고양아, 도망가. 고양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간다, 도망가, 저기서. 포기하고. 포기하고 갈까요? 포기하고 가는데. 예. 제발, 도망가. 간다, 간다. 바라보다. 그랬다가? 나오나요? 나오나? 아씨 안 나오네. 아니 고양이가 그 뭔 잡지를 끼려 저렇게 빠졌네. 깡패들이라니까 깡패. 저 차주는. 그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바퀴를 뜯어. 야 막 무릎 뜯는 거예요. 어머. 무릎 뜯어. 어머. 미친. 나 오란 말이야. 이거 안 들어갈 텐데.
저 차주는 무슨 소리야? 저 밑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꼬랑 치면서 저 저 그게 스트레스 많이 났어. 끝났나? 또 와. 아 절대 밤새서 됐네 밤새. 나중에 차 없어지면 어떻게? 아침 됐는데. 바퀴만 남아있어 아침.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나도. 에휴. 저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나중에 차가. 세상에. 세상에. 와. 세다. 예. 주인이 주인이. 아까 옆 부분 집중적으로 뜯었잖아요. 예, 아니 주인은 처음에 황당했겠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지 네, 했을 것 같아요. 괜히 같이 사는 아, 집에 사람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누가 이렇게 송곳을 긁었나 네. 싶었는데 정말 개가 저런 거야. 와, 와 CCTV 아니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와, 이거 누가 이거는... 책임져야 있나요? 진짜... 어떡하지 이거는? 들깬데? 예. 누구한테 책임을 이거는 책임을 이건 못 받고 그냥 책임... 자차로 뭐 그냥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재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죠. 네. 주인이 없습니다. 참. 와. 그런데 말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만 그렇게 할까요? 어? 누가 이번에? 어, 우리 사람이? 어린아이. 사람이? 어린아이. 사람이? 새? 꼬맹이들이? 어린아이. 사람이? 바로 저 앞에. 새똥. 사람인가 봐. 새똥은 많잖아요. 새는 영향이 없어. 저 닭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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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새똥 사람인가 봐. 새똥은 많잖아요. 새는 영향이 없어. 저 닭발. 사람인가? 사람이. 뭐지? 뭐야? 어, 차를 뛰어넘어? 뭐야? 어, 쫓아졌어. 이거는 술 취한 사람이네. 차를 두 대 정도 샀다. 이거 왜 저래요?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저랬을까요? 왜 저러는 자기 거예요? 자기 가게 앞에다 댔다 이건가? 아니, 노상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거 불법 주차도 아니고 정상대로 다 해놓고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는 곳이에요. 근데 왜? 영화 뭐 그거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 자기 주차 이런 거? 라인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경찰이 잡았어요. 응. 왜 그랬대요? 술 먹고 기분이 꿀꿀해서. 오! 네, 진짜 아, 나 기분이 안 좋았고 그냥 밟고 지나갔대. 진짜 꿀꿀해지겠네요.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네. 저 배상을 주려면. 그래서 수리가 꽤 나왔는데요. 몇 배 깨질 것 같은데. 근데 50만 원, 나 50만 원 뽑을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대요. 어머, 그럼 감옥 가야지. 배째라네. 어, 감옥까지는 안 가고요. 벌금 한 200만 원 내야 되겠죠? 100에서 한 200 정도? 그럼 벌금 낼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게 옳죠. 술 깬 다음에 정신 차리고. 자, 이번 사고는 이곳이 고속도로는 아닌데요. 스텔스고. 제한속도 80인 도로입니다. 밤인데요. 아, 너무 어두운데? 어둡죠? 또 뭐 어두운데 막 갑자기 가다가. 비가 길까지 오네. 아, 비가 아이고. 너무 싫어. 아, 여기 또 떨어지나 보다 또. 왜 가다가. 호랑이 온 것 같아. 와, 이거 스페이스 맞잖아. 사람. 어, 사람이야.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우, 저 사고 나서 차를 세워뒀네, 저기다가. 차에 사람. 어, 사람 사람. 아는 이 사람 안 다쳤어. 이 사람 안 다쳤어. 내린 거지. 예. 네. 스텔스에 아무런 물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전화하면서 저 피하다가 사람들이 받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게 차가 무조건 치이는 거죠. 저. 저기서 계시 가장 위험한 곳에 계시는 거죠. 제일 위험한 곳에. 어디서 있어야 돼요? 사고 나면 고속도로.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한쪽으로 갓길. 길 그러니까 저 라인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탈출해야죠. 네. 그래서 항상 차에 이렇게 비상 그게 있잖아요. 어 비상 삼각대가 트렁크 열면 바로 달려 있는 차도 있고요. 또 밑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가로로 돼 있어서 예. 뭔가 이 트렁크를 열어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옆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내 도로에서는 차들이 천천히 가고 가로등도 있으면 괜찮은데 저런 시속 80인 국도에서는 삼각대 세우러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네네. 일단은 내가 탈출을 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차가 여기 있다. 이걸 알려야 되겠죠? 네. 뒤에? 네. 뭘로 알릴까요? 불 켜야 돼요. 그치? 뭘로? 어떻게? 혼전등. 지난번에는 핸드폰으로 뭐 아, 휴대전화 휴대전에 라이트가 있으니까요. 핸드폰이요? 근데 그거 잘 안 보일걸요? 이거요? 핸드폰 하지 말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핸드폰으로. 라이트 키면. 자, 불 좀 꺼주세요. 오. 자, 불 끄고. 어, 너무 잘 보이는데? 잘 보여요? 아,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어, 너무 잘 보이는데? 잘 보여요? 아,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아, 거기는 이제 가까워서 그런데 그렇죠. 도로에서는. 그래. 이거보다 몇 배 먼 거리잖아요. 반딧불 말고.
이거보다 좀 더 센 거 있으면 어떨까요? 랜턴이 있으면은 랜턴. 예, 요새는 랜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요만합니다. 오! LED 눈뽕. 눈뽕. 자, 크게 해 보세요. 자. 오! 와. 자, 크게 해 보세요. 자. 오! 와. 자.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이만하고 이게 1000배 정도로 강력하대요. 야, 되게 작은데 세네요. 아, 찰나 하나씩. 난 알겠네요. 이거 조그맣게 하나씩.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스텔스. 스텔스가 뭐죠? 그 투명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숨어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꼼꼼한 밤에 불 안 켜고 하는 차를 스텔스라고 합니다. 시골길에 경운기 트랙터 예, 무적이죠 무적 그래서 예, 예. 그런 거 미등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반사 스티커를 농기계에는 붙여야 되거든요. 예. 라이트에 확 비치게 그런 거를 그 뒤에다 좀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차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곳은 제한 속도가 80도로예요. 그럼 자동차 정도랑 마찬가지죠.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요? 자, 저 트럭하고 블박차하고는 트럭은 큰아버님이세요. 백부님이 앞에 가시고 조카가 뒤에 가요. 아, 같이 그런데, 가시는구나. 아이고. 그런데 뭐야? 오! 뭐죠? 아! 뭐야? 뭐야? 어떡해? 오! 뭐죠? 어머. 지금 보신 거 뭐예요? 몰라요. 아, 트럭인가? 엄청 큰 차 같아요. 다시. 자, 가로등이 없어요, 그죠? 가로등 없는 곳에서. 오! 급등해서. 뭐예요? 넘어진 거? 어? 넘어진 거. 바퀴 4개 달렸는데? 네, 바퀴 4개 달렸어요. 트랙터. 트랙터예요? 예. 트랙터를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가 왜 멀쩡히 잘 가고 있는 트랙터를 들이받았느냐. 저걸 어떻게 봐. 블박차 잘못이 얼마라고 그럴까요? 80%. 뒤에서 봤어요. 저 스텔스 트랙터 20%.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제한속도 80도로 해서. 못 피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눈앞에 확 들어오면 이미 정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트랙터는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나는 80으로 가는데. 저런 게 가로등이 있으면 그래도 미리 좀 보이겠지만 아무것도 반사 테이프도 없고 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트랙터. 저걸 들이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근데 저런 데서 예. 상향등을 켜도 돼요? 아, 그게 포인트인데. 저는 가끔 켜도 돼요? 켜긴 하는데. 아, 그게 포인트인데.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거를 키면 저 반대 차선에서 맞아, 오는 사람이 방해된다고 해서 근데 그거는 꺼주면 되는데 저런 국도길 느낌의 야간 주행에는 가끔 상향등을 가끔 키는 게 아니라 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 차도 우리가 상향등을 키면은 이게 빛 때문에 반사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에 차는 차가 없으면 저는 가끔 키긴 하거든요. 앞에 차가 없었고 조금 전에 차가 좀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요. 저기 차가 오죠? 저 어디에 불빛 보이죠? 이러면 상향등 켜면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저 지나가요. 언제 지나가나 보세요. 자, 여기서 요 차 지나가고 그리고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하나, 둘, 셋. 셋 만에 사고 났어요.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텔스가 잘못했나요? 트럭이 잘못했나요? 투표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들이받은 트럭이 더 잘못했다, 1번. 스텔스 트랙터가 더 잘못했다, 2번. 아하... 혹시 3번은 없나요? 이제 가로등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의 잘못이다. 아, 지자체가 가로등을 전국의 모든 시골에까지 다 할 수는 없죠. 아, 이거... 아, 나 이거 좀... 어렵네. 트랙터가 다 2번인 것 같아요. 스텔스가 맞네요. 오우. 그래. 10분 전부 다. 네, 그래서 예. 기본적인 게 자동차 후미등이나 전조등 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야간 운전에는 그거 안 하면은 저는 벌칙금 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먼저 위반이었다. 농기계도 자동차로도 들어갑니다. 그 뒤에 예. 뭔가 부착을 했어야 예, 됐다. 뭔가 안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저런 사고에서 저희 고속도로는 아니었어요. 예. 고속도로 아닌 곳에서 저런 사고 나면은 기체의 잘못을 더 크게 봤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블랙박스를 보시면 아니 컴컴한데 칠흑 같은 곳에서 전조등 불빛이 얼만큼 보일까요? 하향등일 때. 요 앞이죠. 진짜 안 보여요. 가로등이 없으면 진짜 안 보여요. 네, 한 30m에서 네. 많이 보이면 40m인데요. 그것도 가로등이 있어야 좀 뭐 어스름 보이지 꼼꼼한 데서는 와, 수렁부가 보이네 하면서 그냥 들이받잖아요. 그렇죠. 네. 만일 고속도로에서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뭐 방법이 없겠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좀 가로등 밝지 않을까요? 그래도? 맞아. 고속도로는 시속 일반적으로? 100km. 100? 100. 네. 100이면은 대형 트럭은, 큰 트럭들은 80, 110일 때는 90까지 달릴 수 있어요. 컨테이너를 나르는 트레일러입니다. 와. 대형 트럭이에요. 아. 뭐 한 시속 한 80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로등이 없죠? 네, 어우. 네. 갑니다. 와. 아, 나 벌써 무섭다, 이건. 와, 너무 안 보인다, 근데. 와! 왜 누워 있어 저 차? 이미 사고가 났나 보다. 전복됐나 봐. 이미 누워 있어요. 아무 처리가 안 됐는데? 와 이거 악몽이겠다. 악몽 마주침. 이렇게 커다란 트럭이 저 발견하는 순 뭐가 있다. 와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일이냐? 이때 급제동은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춰요. 아니요. 뭐 한 30m 될까요? 더 큰 사고 나요. 차 막 밀려. 40m 채 안 돼 보이는데 이거. 아니 저희가 집중해서 봤으니까 저게 차지. 그냥 길이라고 마지막 막힌 도로의 끝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오 하는 순간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는 들이받은 차가 더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보험사는 어디 보험입니까? 어디예요 정말. 아 이거 오픈해야 됩니다 진짜. 저거는 사고 난 지도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수리비가 5천만 원 나왔어요. 수리비가 5천만 원 나왔어요. 자차 보험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화물차는 자차 보험 너무 비싸서 안 합니다.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누워있던 트럭에 운전자분은 거기서 같이 누워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기절해 있을 수도 있고. 차에서 내리더래요. 들이받고 난 다음에 내리더니 왜 들이받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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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럼 아저씨는 왜 누워있었어 그랬더니 고라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하다 그랬대요. 오 진짜 고라니가 나오네. 예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앞차는 불박이 없었나 봐요. 앞차는 불박을 제시 안 한대요. 아, 제시를 안 한다고요? 앞차가 고라니 보여줘 그랬더니 그거는 못 보여준대요. 왜? 뭐 이제 고장 나서 없을 수도 있고 뭐 안 달렸을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좀 냄새가 나네. 모르죠 그거는.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꼼꼼한 곳에 아무런 불도 없이 누워있던 스텔스 과연 시속 80으로 달렸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시속 80으로 달리더라도 전조등 불빛이 한 30m 조금 더 보이거든요. 그럼 보이는 순간 빗길에 또 미끄러지잖아요.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혐의 무죄가 그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안 보이면 좀 잘 보이게 하지 그랬어요. 그게 뭐죠? 상향등. 상향등. 그런 상향등을 켰으면은 보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잘못이다. 그 점에 대해서 블박차에게 한 20% 또는 30%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피해? 형사는 무죄 판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민사도 언젠가는 100대빵 그런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향등은 적절히 켜주는 게 좋아요. 상향등이 얼마나 밝은지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맞은편에서 차 한 대 오네요. 이럴 때는 상향등 켜면 안 되죠? 네. 자, 보내줬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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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귀신 나왔어. 어! 아이씨. 어! 아이씨. 와, 저 안 켰으면 진짜
내 얘기했잖아. 저 경기 저 봐봐. 아~ 공포영화 같았어. 공포영화. 와. 와. 아~ 와. 상향등 안 켰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박았어요. 바로 박았어요. 100% 사고죠. 상향등 100m까지 보이죠? 상향등 위쪽이니까 저 보이는데 하향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큰 차들은 밑으로 향하거든요. 더 잘 안 보여요. 시골길, 고속도로 어느 곳에서?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선 상향등을 켜주세요. 어! 어.